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니라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것이요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한금과 유황과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 심령이 가나는 자는 복인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인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인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인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인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임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인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인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8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예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라 승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 만일 내 오는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는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 자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6절로 13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은 분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기 형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입맛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연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이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 받아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8장, 8절로 9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 나이다. 나도 남의 수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13절.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불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무리들까지도 다 세심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1장 3절로 6절.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이러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걷는 사람이 그러며 나병환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거물과 그 같으니, 그 물이 가득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고기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14장 31절로 33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마태복음 15장 24절로 28절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치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커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되 들으는 세례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순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반숙위에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할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1장 7절로 9절 나귀와 나귀 나기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기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기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태복음 22장 29절로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노랄진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보람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갈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 되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2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마태복음 26장 13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팔은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뿐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4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 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태복음 20장 18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군서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